예레미야 49장 오늘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뭐 상당히 아까 우리 좀 보겠는데요. 자, 본문부터 읽으면서 서서히 이제 어떤 나라든지 한번 볼까요? 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과함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을 어찌 됨이냐. 지금 조금 요 말이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갑자기 이 말감, 이게 이제 멜렉이라는 이제 그 왕이라는 몰렉 뭐 이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단순히 무슨 이름인 줄 아는데, 이 어근이 어디 있냐면 왕이라는 말라크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들이 천지신명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이제 말감이 이제 왕인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시 뭐야?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속자 있다라는 이야기죠.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이 예. 그 땅을, 갓 땅을 이제 이제, 점령을 한 그러니까, 거죠. 말감이 이제 갓을 그 점령했다. 므낫세 반지파, 그치?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예. 요단강 동쪽에 있었잖아요. 예. 그 근처에 암몬이 있었으니까 암몬이 이제 갓을 점령을 자, 해서 여기 이제, 차지했다. 여기 암몬이 여기 갓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갓 땅이고,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고, 그렇죠? 예. 그걸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나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나팔은 베어듬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라빠를 누가 이제 이스라엘이 또이 지한테 점령합니까? 이게요, 지금 여기 말하면 이스라엘이 점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이 일들을 이루고 나면은 그때 이스라엘은 빼앗긴 땅을 되찾으리라.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 했어요? 마치 이제 그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래서 마치 지금 뭐예요? 암몬을 다시 이제 라빠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참말로. 자, 3절 보겠습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에 도다. 너희 나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굳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태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르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자, 말씀이니라. 이거 나중에 또 암몬 자손을 회복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 그 신약 시대 와서도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에돔이 받을 심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자, 없어졌느냐? 이제 에돔은 지난 장은 모압했죠. 이 암몬과 에돔 이야기. 에돔 요 밑에 이제 있는데, 에서의 우선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이두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네. 자, 계속요. 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여기 드단은 그 더다. 아브라함 그 두라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에돔에 이렇게 복속된다. 예 그렇게 된 예. 됐는데, 근데 내가 복속돼서,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우리 한민족이 아는 사람, 한인민족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도망해라. 숨을 깊은 쥐어다. 곳에 숨을 쥐어다 내가 애써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불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며, 이게 바벨론이 침략하는 이야기죠. 에돔에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럼 바벨론이 엄청난 욕심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가 애써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자, 그러면서 어찌 보면요, 참 이 하나님이 누구야 지금 바벨론이나 이런 아주 포악한 나라를 통해서 한번 싹 한번 청소하는 몽둥이 예, 청소하시는 거네.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내 고아들을 보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좀 뭐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도 되고 번역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예요. 술잔을 못 마시는 사람이 요 형벌의 술잔 이거는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요게 좀 해석을 하면은 어떨까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애돔이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 지금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이스라엘 유다도 그렇죠. 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술을 안 마셨잖아요. 네. 독주를 안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는데 거기가 망했는데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셔가지고 망했는데 너야 오죽하겠느냐. 예. 너도 당연히 마시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부스라가 놀림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가 지금 애돔이죠. 예. 예, 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여기서 너도 이제 애돔이죠. 네.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과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어디 바위 틈에 어디 있어요? 페트라. 페트라 여기지. 바위 틈 16절. 예. 여기 어디요? 아, 바위 틈에. 예, 바위 틈에 살며 이제 페트라 이야기인데요. 아, 페트라가 천년 요새 아니었어요. 여기 살면서 온갖 약탈 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 하나님께서는 끌어낸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오냐 하니까 아주 포악한 헤롯이 나온 거죠. 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 그 이웃 성읍이 옆에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웃 성읍이 아드마, 스보임 이런 성읍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 성읍들이 이제 다 멸망하고 이렇게 됐죠. 네.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여기 사자가 누구예요? 그 진짜 사자인데 이제 바벨론을 그렇죠. 이제 의미하는 거죠. 네. 예. 사자가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견고한 처소 페트라 친다는 거죠.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 바벨론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싸울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지금 비유적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네. 바벨론을 뭐 사자로 비유하고 택한 자로 비유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자,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해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바벨론이 이제 끌고 다닌다는 거죠. 네.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이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네, 이것도 네. 앞에 절에도 앞장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에돔을 친다는 이야기. 아주 이제 무섭게 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이제 또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다메섹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랑 하마카. 자, 다메섹은 이제 아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하마카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성읍이었다는 거네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베나다스 왕의 궁전이 이제 불타 이제 다메섹이 망할 것이다. 자, 게셀과 게달 게달과 하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하솔은 갈릴리 북쪽의 하솔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게달 옆에 있는 아마 하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하솔 읽어봅시다.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살적을 깎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자 여기 지금 하솔 사람인데 모나게 머리를 깎는 사람인 거죠.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완전히 망하는 거네요. 게델과 하솔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엘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엘람. 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자, 여기 엘람이 지금 이제 이란 땅인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수메르, 여기 쿠웨이터, 요 위에가 어디예요? 이라크, 바벨로니아, 이라크 이런 땅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나라들이 보면 다 왕국이었어요. 다 왕국인데 지금 여기 지금 요쪽이 아까 여기 엘람이었죠. 이 나라 보면은 왕국인데 이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다 한 왕국이고 아랍 이 에미레이트 우리는 앞에 뭐가 다 들어 있습니까? 유나이티드 돼 있죠.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이 있잖아. 여기는 7개 왕국인가 몇 개 왕국이 이제 같이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같이 이제 그런 데요. 그 당시에 여러 왕국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자, 자 2절이요. 자, 35절 봐. 자, 잠깐만요. 됐어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이 궁수가 많았나봐요. 네. 이제 이 지금도 이제 그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데 아직 그런 사람이 있었나봐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부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이방 나라들의 그 징벌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원수를 갚는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